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예! 해피 투게더 목요일 밤을 더욱더 빛내실 초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씨, 오상기 씨, 유시환 씨, 천지현 씨 예! 정말 이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네. 야 이거 지금 두 분 잘 모셨다 생각 들면서 네. 또 두 분 아 이거 또 잘못 이게 특집에 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크리스마스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 극과 극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예, 오늘 예. 특집이 어떤 특집일 것 같으세요? 뭐예요? 크리스마스 극과 극 특집? 어떤 그렇죠.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야 이거 오늘 저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이렇게 트리까지 저희가 쭉 해놨는데 아 제 바로 옆에 오른쪽에 지금 야 진짜 1년 만에 아 깜짝 놀랐네요. 아니, 저, 자주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데 적응이 안 돼요. 며칠 반 설명하세요. 괜찮습니다. 속지한 거예요. 지금 컨디션 좋아요? 예? 컨디션 좋은 얼굴이에요? 늘 행복합니다. 아, 네. 잇몸 드러나는 거 보니까 행복하십니다. 잇몸이 선홍빛인데 건강 괜찮네. 아, 네, 그럼요. 어, 그럼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점점 검어지지? 지금 뭐 종합검진. 죄송합니다. 제가 가운을 이렇게 입고 계시니까 종합검진 질문들이 괜찮으세요? 아까 급부스는 다는 다는 괜찮으세요? 다 괜찮아요. 어디 이상하신 데 없으시고 네? 눈에 황달 같은 데 없으시고요. 그 소화 잘 되세요? 예 위에 출혈이 좀 있고요. 사실 먼저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해피투게더 원년 MC. 원년은 아니죠. 저 이제 저와 같이 신동엽 씨하고 이효리 씨 다음에 유재석 씨하고 MC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목요일 밤의 행복한 만남, 해피 투게더. 전격 입주 유재석, 김재동.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말이죠. 저와 김재동 씨가 이렇게 해피 투게더의 네. 이 목요일 밤을 네. 책임을 새롭게 지게 됐습니다. 정말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예. 근데 왜 그만뒀어요? 네? 아 재동 씨요. 예. 재동 씨는 조금 더 잘 돼보겠다고 혼자 나갔어요. 아 진짜? 예, 예, 예. 그런 유혹이 많은데요. 예. 꼭 참고 있어야 돼요. 꼭 참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딜이 오는 줄 알아요? 아니 요즘 저 들리는 얘기로는 예. 약간 좀 해투에 미련이 남으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죠? 맞습니까? 네. 안 봅니다. 안 봐요. 네. 손 뒤집어져가지고. 예.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해피투게더 2에서 3로 넘어갈 때 네.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3까지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가. 아, 이 프로그램 끝까지 간다. 선거 초대구나 또. 아, 예.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야 이게 도저히 자신이 없다. 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박명수 씨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죽 서서 개줬다 이런 생각이. 죽 서서 개줬다 이런 생각이. 개띠 아, 그렇죠. 개띠 네. 개띠 아니에요? 그래서 죽 서서 개띠 줬다 이렇게. 다른 분 말고 박명수 씨가 개띠시니까. 아니 뭐 죽 먹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니 저 사실 오늘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특집에 재동 씨 나오셨지만 아니 사실 저 오상진 씨는 KBS 첫 출연 아니에요? 잘생겼네. 야 진짜 이게 KBS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처음. KBS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요? 느낌이 어때요? 엠번부에 계속 있었는데. 아니, 주차장도 넓고요. 네. 대기실이 진짜 크더라고요. 예예. 예. 사실 좀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이제 프리시잖아요. 사실 좀 프리를 해보니까 어떠신지. 프리. 변화가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스텝들도 있고 매니저도 생기고 굉장히 편하게 하게 됐는데. 이것도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뭐. 예. 아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네. CF에 팍팍 나오던데 뭐. 네. 네. 아. 그런 자유롭게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졌는데요. 좋은데요. 직장 생활 한 8년 하다 그만두다 보니까 매번 보던 동료들이랑 못 보는 거는 좀 아쉬워요. 아이 뭐야 양 또.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얼굴을 후리하고 약간 이렇게 좀 시술이나 뭐 이런 거 했어요? 얼굴도 작아지신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하면서 살도 좀 빼고. 아니 얼굴이 달라진 연예인 얼굴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아나운서 할 때는 혼자 고민하고 막 했어야 됐거든요. 옷 입는 거나 머리 하는 거나 뭐 이제 관리나 근데
갑자기 회의를 하더라고요. 매니저들이랑. 아, 같이. 아,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상진 씨의 스타일에 대해서. 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 제동 씨는 풀이 아니에요? 네. 연예인들은 그런 거 다 하나보다 그렇게. 제동 씨는 코디가 그, 있어요? 그 제동 씨도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게스트를 대하는 방식이 대동 원래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어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날의 컨셉입니다. 회의를 해요? 네? 스타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코디가 있어요? 코디가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미로 매니저한테 코디 있고 아, 굉장히 그 헐리우드 못지않은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시간은 왜 안 깎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왜 자꾸 저한테 돌아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뭘 걱정이 돼요? 살아있나 했어. 살아있나 했어. 요즘 그 드라마 출연을 또 지금 오상진 씨가 하신다고요? 전지현 씨하고 김수현 씨 나오고 있어요. 아, 아, 첫 녹화를 그저께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하는 게 이제 김수현 씨, 전지현 씨 상대역이 누구냐 이런 거 궁금해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두 분이랑은 겹치지 않고 전지현 씨 상대역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검사인데 저는 이제 김수현 씨가 약간 비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막 파헤치는 그런 역할. 아, 검사 역할이시네. 네네네. 검사는 참 제동 씨가 잘할 텐데. 제가 그냥 본인 검사를 일단 좀 해요. 야, 김제동 씨 입 뛰기 전에 한 다섯 명이 달려들어. 김제동이 달고 맞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았대요, 다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저 우리 그 시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우리 뭐 해풍달 그 드라마 잘생겼네. 예. 얼굴이 더 이뻐졌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막 얼굴이 잘생기고 멋지게 이뻐. 대기실에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더라고. 귀여워. 애기 같아. 아니 근데 여자보다 입술이 더 이쁘죠. 아 진짜 우리 해투에 있는 여자분들보다는 보시는 입술이 그거는 확실하네요. 아 정말이에요. 시완 씨는 사실 그 광희 씨도 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같은 멤버 중에 특히 광희 씨가 좀 질투가 좀 심했었다고요. 심했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형식이가 잘 되면서 저는 좀 자유로워졌고. 아. 그쪽 멤버들도 수입이 들어오면 다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이 한 건 본인이 다 정하고. 그러면 더 열심히 혼자 하세요. 네. 아 우리 시아 씨는 말하는 것도 참 양반이네요. 선비 같아. 그죠? 아유, 아유. 해풍달. 예. 해풍달 말고 아시는 게 없죠. 제가 이번에 영화 나오잖아요. 아, 송강호 씨하고 같이. 변호사. 예. 근데 많이 혼났다 그러던데요, 송강호 씨한테. 예. 예. 그게 제가 연기만 하면은 야, 넌 연기를 너무 못해 막 이러면서. 거짓 연기를 할 때 알아채신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그 감정이 안 끌어오른 상태에서 연기를 하면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요. 제가 안 느꼈는데 느낀 척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송강호 선배님이 딱 그걸 찝어내셔가지고 뭐라고? 아 이것도 좋은데 지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성대모사는 오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거꾸로 칭찬한 적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연기를 할 땐 한 번도 칭찬을 못 했어요. 끝날 때까지? 예, 못 듣다가 예, 얼마 전부터 이제 인터뷰를 같이 돌면서 야, 넌 말은 은근 잘하는구나. 앞으로 네가 멘트는 다 해라 해가지고 제가 그 아, 말 잘한다고? 다 연기는 못하는구나. 네, 영어 홍보가 이제 반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저 우리 저 뭐 진영 씨도 사실은 우리 뭐 요즘 뭐 아, 굉장히 바쁘잖아요. 정말 가수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 진짜 가수인지는 모르시겠어요. 모르죠, 사람들이. 사실 다 그 개그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인데 사실은. 네, 저는 진짜 싱어고 네. 작곡도 하고 다 하는데 네. 아니 사실 좀 뭐 박명수 씨한테 예능 조언 같은 걸 좀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아, 제가 진영 씨가 좋아하거든요. 네. 네. 어디 프로에서요? 그러니까 세바꼬 세바끼 세바꼬 네. 아, 뭘 바꿔요? 세련됐어. 아 진짜 세련됐다. 고맙다. 네, 고마워. 아 세련됐다. 네, 그때 이제 명수 형님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은 챙기기 힘들어. 의지할 데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되게 제가 치근하게 느껴지셨나봐요. 동병상련.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예능인 중에 명수 형님이 있습니다. 진짜 누구인데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은 재석이 형님입니다. 중에 있다고 중에. 아 명수 형님은 네. 제가 약간 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정체성에 혼란. 약간. 예. 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직접. 예 야심한 밤에 한 11시 막 이렇게 12시. 야 집에 가면 전화 꺼놓는데 안 바꾸는. 1년에 이틀이 있는데 아니었어요. 와 정말. 딱 전화 드리니까 왜? 아 형님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앞에 거를 보지만 5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해. 지금 못 웃긴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네 앞날을 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왜 본인은 5년 후를 안 봤어? 다음 주에 어떻게 봐? 어, 달라지세요. 계속 보고 있잖아. 저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또 마지막에 감동적인 한마디 해줬다. 그렇죠. 뭐라고요? 정말 힘들면 나한테 500만 원 갖고 와. 나한테 500만 원 갖고 와. 아, 정말 따뜻하다. 아, 올라왔는데? 아, 얼마 전에 200 했었잖아요. 아니, 300 왜 올린 거야, 진영이한테? 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 물가 때문에? 아, 야, 인건비가 좀 많이 비싸졌네요. 예, 예. 일단 그. 재료비하고 이런 게 좀 올랐나요? 어려운 후배들한테 네. 항상 500 가져오라 하면은 네, 네. 아, 100에 2는 가져옵니다. 아, 저 진짜 가져오라. 네,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런 거에 조심해라 이거예요. 네. 누가 돈 가져오라 그러면 얼른 갖다 주고 네. 실력으로 해야죠. 아니 사실 우리 저 박명수 씨가 이렇게 은근히 네. 조언을 많이 해줘요. 네. 우리 범규 씨한테도 조언해 줬다면서요? 어, 그래요? 네. 따뜻하게. 이 얘기는 좀 이렇게 해줘, 해줘. 아 그래도 이렇게 나올 때 칭찬을 할 때 칭찬을 해요? 아니 맞아요. 아 이거 좀 하잖아. 이런 미담은 또 나올 때 좀 받아야 돼. 박명수의 날이다. 방송이나 기사 이런 걸 나오면 안 돼요. 아 이게 조언들은. 이런 거 워낙 또 쑥스러워요. 크리스마스니까 네. 한번 들어가야겠다고. 범인소민 날이네. 항상 저 야간 매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네. 잘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치. 아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뭘 잘한 건가요 선배? 그랬더니 그게 잘한 거예요. 떠들지 마 나 말이야. 떠들지 마 나 말이야. 이런 부담이 정말 좋은 얘기를 지금 아, 후배들에게 아,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훈훈합니까? 아, 정말 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스크루지 아, 같으세요. 네. 아, 따뜻하네요. 네. 아니, 사실 오늘 저 특집을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오늘은 바로 이 네 분을 모신 이유 여러분들 뭐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네, 네, 네. 오늘 부제가 말이죠. 바로 안 생길 어, 뭐가요? 안 생겨요. 뭐가 안 생겨요? 애인이 안 생길 거예요. 솔로 특집! 네 분 다 솔로예요. 아, 진짜 이상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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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 할 것 같은데 왜? 두 분은 왜? 두 분 할 것 같은데 왜? 두 분은 왜? 예. 아니 왜? 아, 두 분을 할 것 같다는 건 뭐 자꾸 이렇게 아니 누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럴 거면 이렇게 따로 소개를 하지. 따로 특집을 하지 뭐해 이렇게. 아니야. 아니, 제동 씨는 솔직히 여자 있지 않아요? 저 많습니다. 아니 많죠? 정말 네. 자기 여자. 네. 만인의 연인 말고 애인. 그러니까 뭐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진짜 남자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까 오랜만에 봤는데 호래비 냄새 나. 호래비 냄새 나. 빨리 여자 만나야지 안 되겠더라 제동아. 아 그래도 오늘은 뭐 뿌린 것 같던데요? 어? 평소에 운동할 때 만나면 더 심한데 그게 오늘은 그 뿌렸지만 그 뿌린 게 호래미 냄새랑 네. 섞이면 그 냄새가 더 지독해. 온 집이 그 냄새인 거죠. 온 집이 그가 아니라 안타까운 냄새지. 김재동 씨가 또 지금 정신 차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 제동이가 무슨 흉가사냐? 왜 그렇게 하세요? 아 저 제동 씨 뭐 장가 갔으면 하는 연예인 1위. 네. 좀 뭐 매번 만나는 분마다 장가 안 가냐.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좀 예, 지겨운 정도가 아니겠죠. 아, 난 제동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만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그 정도 들었으면 저는 이제 장가 좀 갔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가끔씩 연예 정보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장가 갔으면 좋겠는 연예인 뭐 1위. 10위, 9위, 8위 이렇게 쭉 하잖아요. 네. 웃으면서 봐요. 이렇게 아이고 참 큰일이다. 1위 김재동. 저거는 뭐 이렇게 봐요. 근데 나이가 제가 그렇게 아직 뭐 이렇게 늦었다거나 이런 나이가 아니다. 늦었죠. 한참 늦었지. 왠지 왠지 제동 씨는 좀 되게 늦어 보여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사실 눈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김세현 씨가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 꾸민 분들이 너무 이쁜 분이고 평소에 그래 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다 정말 맞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눈에 안 차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략에 실패한 것 같은 게 아, 왜요? 왜요? 그 이제 누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누나 누나 잡으라고 그걸 본 게 하면서 누나가 몇 명이더라? 아, 다섯 분 정도 되시잖아요. 어. 그럼 있는 누나를 숨깁니까? 아니 몇 십 명이다. 아니 피를 나는 거고 내가 결혼하자고 숨깁니까? 우리 누나들을 아, 우리 누나를 숨겨요? 우리 누나를 그럼 나 방송에 나와서 난 누나가 없다. 그래서 결혼한 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신경질적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 대답 들어야지. 나한테 질문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10분을 얘기하잖아.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와드려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도와드려요. 뭘 도와요? 그게 다 좋아. 어떻게? 아니, 자기들끼리 냄새가 난다느니. 아까
아니 아까 호레미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네, 들어올 때는 빌려가지고 뭘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랬더니 그거하고 섞여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니까. 그건 뭘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는 누나를 숨기고 그럼 나를 숨기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뭔 냄새가 납니까? 3D TV가 빨리 개발이 돼야지. 어디가 화면으로 냄새가 나가야지. 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안 넘어오고 다 여기서 결론을 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마찰 좀 화가 나시고. 이게 뭐합니까? 김재동 씨가 여기서 본인이 이제 끌어내려고 참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참선을. 근데 여기서 지금 폭발한 거예요. 누나에서. 그 누나 있는 누나. 그러니까 누나 씨는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좀 여자분들이 그렇죠. 실제로는 좋은 분들인데. 실제로 좋은 분들인데 사실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아 그리고 호레미 냄새라는 건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게 더 기분 나빠.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게 더 기분 나빴나? 그냥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호레미 냄새란 코로 느껴지는 냄새가 아니라 느낌? 혼자 외롭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런 느낌이 나니까 뭔지 굉장히 외로운 냄새가 있어. 실수도 안 된다는 얘기야. 실수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제작을 만나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렇게 직접적으로 좀 뭔가 네. 방식의 차이인 거지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몸에서 나는 냄새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 당신의 마음에서 나는 냄새고 호레비 냄새. 속에서 나는 냄새. 속에서부터 더 안 좋은가? 호레비 전문이야 왜 이러는 호레비 전문. 나는 언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 네 프로에서 해? 힐링에서 뭘 여기 말을 많이 하는데. 힐링에서는 게스트 손님 얘기 들어야지. 힐링 옆에 이경주 씨가 있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말도 못하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경규 씨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가만히 있어 하고. 오래. 가만히 있었어. 계속 가만히 있었어. 계속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김재동 돈을 받았으면 말을 해라. 김재동 씨가 그 여자가 없고 그런 게 이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요? 제동, 제 항상 제동이니까. 제동 건다. 이름을 좀 바꿔 한번. 아, 그러니까 제동을 걸린다. 진짜로 이름을 바꿔야겠네. 개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15분 동안 얘기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네. 이름을 바꾸고 가족을 부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겨우 나왔어? 다 잘 되라고. 우리를 부정하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 진짜 사람이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 이름 하나 지어줘요 그러면. 뭐요?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그래. 원래 제가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제동보다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김사랑. 김재비 어때요? 김재비요? 김재비는 아니 지금 제동 여자 분명이야. 안녕하세요. 김재비. 김재비입니다. 재밌잖아. 아니 너무 생각을 안 하네. 힐링 캠프의 MC 김재비 씨. 빵 터지잖아 벌써. 재미가 주사를 하고 있네 정말.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다른 이름도 아이고 이거 봐 몸이 아프네. 가만 있어 우리가 해줄게 가만 있어. 오늘은 토크 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서 몸 치료하고 가. 사례가 들릴 수 있잖아요. 김파워 어때? 김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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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외자 이름 어때요? 뭐요 뭐? 김센. 김센. 본인 얘기 좀 해봐요. 네. 마음에 이름 안 들어요 이름이? 이제서야 자기들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웃기고 결정 짓고 아니 김센 이후로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선택해요 하나를.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재비 좋아 김재비. 원래 제 어렸을 때 이름 김재범이었어요. 재범은 안 돼. 재범은 안 돼. 맞다. 재범도. 제가 범띠여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김재범으로 근데 왜 제동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그 뭐 걸렸어? 하도 어렸을 때 경기를 많이 하고 애가? 딱 제동 걸렸구나.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가지고 아~ 동네 한의사분이 이러면 안 된다. 김재범 제동으로 해라. 아 김재범. 김재범 약해. 약하네. 그럼 뭐 성을 바꿔요? 어? 아니 그니까 성 바꿔서 저기 바꿔야 될 게 많아요. 바꿔야, 바꿔야 되나? 누나를 버리고 성을 바꿔야 돼. 이게 그냥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도움 드리려고 네? 얼굴도 한번 바꿔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앞팀! 앞팀 갑시다 앞팀! 안 그래도 아, 네. 이거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됩니다 50대 때. 왜? 이게 지금 병원에 갔더니 안 이게 자꾸 안 검았어요. 아, 이게 자꾸 눈이 작은 데다가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이걸 찝어야 된대요. 그 전에 빨리 여자 만나요. 그 수술하면 다 이상해져. 진짜. 수술하면 못 만난대. 나는 조영남 선생님 수술하신 거 못 봤어? 지금 안 그래도 조영남 선생님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 MBC 목도그러 갔는데 누가 MBC 목도그러 갔는데 누가 나한테 영남아!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분이 계속 아니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지 얼굴을 보고도
아, 진영 씨. 재밌어요? 아, 너무 장난 아닙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방청객이야? 아닙니다. 바로 형님이라고. 아, 좀 리액션이 좋네. 아, 좋아요. 진영이가 참 안쓰러운 게 어렵게 오디션을 통과해서 가수가 됐는데 그걸 못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아니죠. 예능을 하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새해 소망은 말 잘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명, 저기요. 박명수 씨 지금 들었어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니 감독님 오늘 쌍으로 왔는데요. 아 지금 저 고은 PD로 예. 우리 또 연출이 또 지금 예. 바뀌었거든요. 선부장님이라. 뒤에 또 우두머리 계시고 하니까. 아 서 PD는 이제 배우로 나왔으셨어요. 동가남. 네. 동가남으로. 동가남. 동가남 이후에 지금 연출을 우리 고은 PD한테 넘겼거든요. 예. 너무 스타가 되셨어요. 아 동가남 진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저 뭐 우리 오상진 씨도 솔로 된 지가 꽤 되셨다면서요. 네.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면 계산을 해보면은 저 풀이하기 전에. 엠본부에서 있을 때 있었단 얘기죠? 네네. 어? 어떤 아나운서요? 뭐 들으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들은 것도 모르고 그러세요. 그래서 후리하고 헤어졌어요? 후리하고? 후리하고 헤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되게 만나서 그 전에 그 전에 헤어지고 있어요. 헤어지고 후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느낀 게 지금 와서는 좀 팔자에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런 기자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옆에 두 분 그런 게 팔자에 아예 없는 분이 그런 걸 많이 믿지는 않는데. 그럼 여 얼마나 몇 번이나 사귀어 보셨어요? 여자친구 지금까지 한 4명? 많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회사도 그만두고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당분간은 좀 연애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뭐 그런 아니 상진 씨야 뭐 걱정이 안 돼요 사실. 사실은 뭐 오늘 그래도 뭐 안 생겨요 특집에 나오셨지만 진짜 걱정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냥 빛내주기에 나오신 것 같고. 아니 왠지 안 해도 되실 예 마음만 먹으면 뭐 나는 우리는 먹칠하러 나왔으니까. 딱 맞네. 재동인 정말 걱정이 되지. 아니 사실 저 재동 씨가 보기에도 좀 오상진 아나운서가 좀 그렇죠. 오상진 씨가 좀 약간 허당이라고요. 허당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이분을 깊이 알게 되면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왜요? 텅 비어 있는 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입 아나운서 때였죠. 네,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신입 아나운서라고 왔는데 NG를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 60분 정도. 뭔데? 다시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야, 잔 누구? 그렇죠. 5, 60분. 아나운서라, 아나운서라 하더라고.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더 놀랬어요, 그래서? 더 놀랬죠. 저거 인간 되면 내 손에 장을 쥔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같이 방송하면서 장을 좀 지지긴 했지만 조금 그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을 처음 한 거고 울렁증이죠, 울렁증. 네, 울렁증. 세트가 어떤 식이었냐면 저를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딱 큐가 나는데 이게 짧게 한 2, 30초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 너무 어려워. 아, 사실 그랬어요. 방송 처음 하면 그 진짜 바들바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진짜 바들바들 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약간 허당기가 있어요. 본인도 좀 그렇게 느껴요? 예, 네, 저도 그런 게 많은 게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물건을 잘 흘리고 다니고 잃어버리고 다니고 차 키나 전화기를 계속 찾아요. 여자가 있어야겠다. 계속 찾고 그리고 제가 잘 잃어버리는 게 그 뭐? 사원증 있잖아요. 제가 회사를 때 사원증. 사원증을 걸고 다닐 때 가끔 이제 호주머니에 넣는다든가.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겨울 지날 쯤 이제 계절 바뀔 때 꼭 잃어버려요. 호주머니 넣어놔. 네, 네, 어디 코트에 넣어놨다가 깜빡하고. 그래서 MBC 사원증만 집에 한 7개 그 지금은 기념품이 됐겠네요.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스탠드 옆에다. 아니 혹시 저 예전에 아나운서 그 생방 뉴스라든가 이런 거 혹시 실수하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스포츠 뉴스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의 왜 프로축구 그때 이제 박주영 씨가 막 진출했을 때 프리메라 리가잖아요. 프리메라 리그. 그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리메가리가. 프리메가리가. 프리메라리가인데 프리메가리가. 정말 메가리 없게 그냥. 예. 아. 웃기다. 그걸 모르고 틀렸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아, 프리메가리가. 나중에 선배들이 메가리 없는 뉴스 잘 들어. 그다음에 이제 뉴스를 할 때 시간이 딱 맞아야 돼요. 아 맞아요. 라디오 뉴스 같은 거. 네, 3분 30초, 네. 3분 3초 이런 거 딱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읽으라고 뭐 서울지방 현재 기온이나 습도 이런 걸 조금 주죠. 아, 약간 주는군요. 네. 쿠션용으로. 네, 네, 조금 읽으라고. 아 바다의 물결을 내가 읽으면 되겠다. 바다의 물결. 바다의 물결을 하죠 해요. 아 왜냐면 그 어부나 그런 분들이 이게 저 물결 중요해요. 고기잡으러 나갈 때는 그 중요하거든요. 물결이. 네. 파고. 네. 바다의 물결이 몇 미터라고 딱 읽으려 보니까 그날따라 그 엔지니어분 그거 안 띄워놓으신 거예요. 바다 물결을. 바다 물결을. 네. 근데 그래갖고 딱 들어오는 게
현재 기온이었어요. 어. 어. 현재 기온 20도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바다의 물결은 20m입니다. 그 정도면 헤일인데 20m. 바다 물결이 20m면 쓰나미 아니에요? 아니 그럼 배 다 묶었겠는데. 아니 다 도망가. 대피해. 대피. 그거는 진짜 재난 방송을 해야 돼. 아 그 너무 차분하게. 너무 죄송한데. 아 그래서 정정할 시간이 있어서 좋겠는데 그 딱 끝난 거예요. 어머 어떻게? 아니 아까 항의 전화 안 와요? 항의 전화 왔죠. 어. 어 되게 허당이다. 어우 장난 아니네요. 아니 지원 씨는 사실 네, 그 모태 솔로라고 이제 본인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죠.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참 제가 그거를 한 2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정말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 그 얘기한 거를 예, 예, 왜요? 오히려 이제 제가 모태 솔로를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모든 관심사가 저한테는 연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을 나올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금 있다가 연애는 했어? 아, 그동안? 그게 연애는 했어? 아. 연애는 지금 했어? 안 했구나. 그래서 연애는 지금 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이게 방송을 하면은 본인은 계속 다른 질문보다도 그런 질문만 받는 듯한 느낌. 예, 그 또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하게. 우선 그냥 제가 지금 불안전한 입장인 걸 알고. 아, 아니 진짜 불안전해.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아직은 연애인 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미래의 여자친구 혹은 결혼하실 분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고 진짜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연애를 해봤자 조금 불안하게 해드릴 수 그래. 아유, 몸에 막 이렇게 하자 입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 그런 에이.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하자 입고? 아니 저는 근데 실제로 물론 외롭죠. 근데 막 그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여자를 못 사귀어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 아니거든요. 아, 미치겠다는 건 아닌데. 아, 지금 너무 아깝다. 아니, 그 시원 씨 얼굴 우리한테 줬으면 우린 진짜 잘. 우리 정말 욕이 나겠을 텐데. 시원이 네 얼굴 해도 우리는 그 우리는 정말 잘. 우리는 요절했어. 급사를 왜 해요? 말이 좀 그러네. 말이 좀 격하게 나가는데. 예, 여러분 좀. 예. 왜 그러냐면 왜냐면 재성이나 저 집에 안 들어갔죠. 그 나이 때 새벽 4시까지 나이트클럽에 놀았어요. 아침에 뭐가 안 되니까 진짜 여자도 부러운 얼굴이에요. 저 얼굴은 지금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우 시원이 얼굴은 모든 거 다 줘도 저 얼굴이면 다 준다 했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에 모태솔로라 그러면 약간 그런 심한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성향 개인의 취향 어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게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맞아요? 훌훌 털어놓네? 맞아요 훌훌 털어놓네 정말 아 맞아요?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여자친구를 안 사귀니까 혹시 여자를 안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하곤 하는데 뭐 일단 아니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어차피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핑크도 그러니까. 좋아한다면서요? 예, 그 오해를 조금 그러니까 오해 할 만한데. 핑크 왜요? 핑크. 아니 지금도 하필이면 또 이거 진짜 핑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핑크를 아니 핑크색을 뭐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근데 핑크를 또 신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공교롭게 또 신고 나왔네. 잠옷도 핑크라면서 잠옷도. 일단 조형만도 핑크색 얼마 좋아하는데. 아 그럼요. 완전 남잔데도. 아 그리고 또 그러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아 물론 싫어하진 않죠. 근데 핑크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게이라고 그건 좀 뭐 저도 억지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빨리. 그러니까 게이는 이게 분위기가 좀. 아 게이는 어때? 사실 그 손진영 씨는 여자친구가 예? 있어요? 질문이 왜요? 아니 모태솔로예요? 아니요 저는 한 번 사귀어봤습니다. 어, 얼마나? 한 번? 네, 한 번. 3개월 정도? 아니 근데 손진영 씨는 못 사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템파했어요? 예? 3개월 템파했어요? 29년 중 3개월 사귀었다고요? 아 여자랑? 진지하게 네. 양쪽이? 아니 혼자? 아니 양쪽. 양쪽. 아이고 거짓말. 아,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해. 언제? 소개팅으로? 군대,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도 이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뭐 이게 전화를 하면은 아, 남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어? 물어보면 잘 사귀고 있어. 아 그래. 늘 기다렸구나. 아, 행복해 보인다. 아, 근데 또 이제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멋있네. 헤어졌습니다. 오 기회야 기회야. 기회 왔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회복했니? 친구로는 안 된답니다. 친구로.
남친은 남친으로는 안 된다. 친구로서는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다 했는데. 마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야 그럼 거기서 포기를 보통 하는데 안 했어요? 어, 안 했어요. 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왜냐면 고백을 하고 나서 안 됐을 때 제 삶이 망가졌습니다. 아~ 술 먹었어? 술 먹은 게 아니고 옥상에 올라가서 어! 술 먹은 게 아니고 옥상에 올라가서 어! 아이고, 아이고. 안 좋은 생각도 했어? 안 좋은 생각이 아니고 바람 쐈어? 아니 기타를 갖고 올라가서 안 내려왔어요. 아 우리가 괜히 너무 영화처럼 생각했는데 작곡가인데. 아 그래서 좀 곡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 아 나왔죠.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우리는 나는 너의 존재로 살고 있어. 아 그런 노래. 너의 존재로 살고 있어. 두 번째 고백은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진짜 한 두 달 생활이 망가지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그냥 가슴이다 막 시험 이렇게 기르고 진짜 망가졌어. 근데 이분이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겠답니다. 그래서 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 그때 또 나온 노래가 있습니까? 그때 노래는 뭐 사랑했어요. 아~ 그때 몰랐지만 말해주고 이 마음 다 맞춰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술 드셨어요? 이제 대리 왔으면 빨리 전화 보내. 그래서 세 번째 갔는데. 갔습니다. 가니까. 받아주더라고요. 그다음에 힘들었지 이러면서 아우 펑펑 울었겠네. 아 진짜 울었어요. 안겨서. 그랬는데 3개월밖에 못 갔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연애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차인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이 친구가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뭐를? 진영 씨를? 네. 뽀뽀 뭐 이런 거 스킨십 했어요? 이런 거를 제가 해보긴 했어? 예? 서둘러서? 아니 해봤는데 물어봤죠? 해보게? 아니요 그냥 제가 예 제가 여자 친구였던 그분이 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야 불러. 제가 살짝 들어봐도 어떤 스타일의 연애인지 알겠어요. 거의 그 옆에 따라다니는 거죠. 정신이 남다. 심장이 진짜 들었다 갔다 하는. 예. 야 불러서 뭐야? 예. 어? 이거 봤습니다. 야. 그랬더니 여자 친구가. 여자 친구가 아 진짜 답답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눈치 없다 진짜. 나도 진짜 아. 너 바보냐? 이런 거. 저는 또 너무 순수하게 왜? 뭐 왜? 왜 내가 바보야?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킨십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도 모르고 둘이만 앉아 있으면 그게 스킨십 타이밍이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맡기세요. 아, 나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스킨십 해봤어요? 나 참. 스킨십 해봤냐고. 들어봅시다. 당연하지. 아, 이거 결국에는 아, 답답하네. 결국에는 그 친구가 쪽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에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잡아 잡았어야지. 쪽 하고 뒤로 딱 돌 때. 뭐야 이거 드라마 너무 많이 보였어. 제동 씨가 뜨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옆에서 쪽했어. 여자친구가 쪽했어.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아, 생각만으로도 좋으신 거예요? 그럼요. 해봐. 자, 했으면. 벌써 이 입이 쫙 떨어지는 게 너무 욕망이 보여서 싫으네. 너무 욕망이 보여서 달콤해 되는데 이게 쫙 이게 오래된 문이 열리는 기분이죠. 오래된 문이 오래된 분이 쫙! 뭔 얘기입니까? 먼지 끝나고 바퀴벌레랑 이런 것들이 사우정이에요. 내가 형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여자는 계속해서 감정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왜 이걸 듣고 진짜 공감 안 간다. 진짜 공감 안 간다. 같이 감탄 사람이란 말하고 그리고 여자한테 잘해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뒤에 말을 따라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네. 화났어? 배고파? 아 뭐야 이게 뭐 이렇게 야 짜증난 거 봐라 잠깐 짜증 앵무새요? 앵무새? 배고파? 배고파 화났어? 구간전에 구간전 어디가? 따라하지 마 씨 승질 나 약올리는 거지 이게 무슨 연애 비법이야 아 이게 무슨 연애 비법이냐 이게 그렇게 하지 마 저는 하여튼 인기가 꽤 있었어요 아니 그게 그 얘기 빼고 누구한테? 여자들한테 저
저 우리 고은 씨, 고은 예. PD도 나 좋아하고 그랬어요. 뭔 소리야, 우리 정색하면 안 되는데. 고은 PD가 좋아해. 아니, 좋아했다는 네. 뭐 느낌 받은 게 무슨 사건이야? 나랑 헬프투게더 할 때 고은 PD가 우리 저 PD 조연출이었죠. 네네네. 네. 네가 좋아한 거 아니야? 아니 저를 녹화 때마다 계속 봤어요. 아 그럼 PD가 당연히 그러면 연기자를 보지 지금 방송 봐야 되는데. 그래, 근데 뭐가 좋아? 안 좋아했대. 지금. 어떤 게 좋아했다는 표현이? 안 좋아했대. 그게 처음으로 정색하셨어요. 네,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은 없는 걸로. 아니 오상진 씨는 그 좀 뭐 여자친구 아프다는 소식에 알바를 뭐 이렇게 그만두고. 네, 누가요? 근데 저는 손진영 씨랑 약간 좀 비슷한 게 결국에 네. 좀 약간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순정파예요. 예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대 입대 전이었는데. 무슨 알바였어요? 예, 저기 미술관에서 뭐. 그죠? 야, 역시 알바예요. 알바도 달라. 아, 그냥 달라. 미술관이 웬 말이냐. 아, 여기 원선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르네. 나는 그래. 서비스 업종에서 알바를 할 수가 없어. 나도 서비스 알바. 그럴 때 이제 그래. 최정이 그쵸. 난데요. 이제 어머니랑 여동생이 미대를 나와서 제가 미술 집도 좋다, 집도 좋아. 다 있네. 근데 급하게 조금 제가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냥 응급한 상황이어서. 여친한테? 예, 그때 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 관람객들이 너무 많고 하는 안 건데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럼 그만두겠다고. 와. 야. 그래서 그때 제 정산 받아가지고 저거 뛰어갔죠. 오 김탄 같다. 아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아팠었어요? 네, 네, 좀 김탄 많이 같아.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 얘기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제 이름 바꾸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김재비 씨. 김탄 어떻습니까? 아니, 밥탄이 어떻게 밥탄. 연탄 그죠, 김연탄. 밥탄, 죄송해요, 죄송해요, 밥탄. 김탄, 밥탄. 아니 심하시네. 아니 오상진 씨는 그 좀 여배우하고 이렇게 뭐 사귀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예 여배우랑 만났던 얘기 나도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예 네, 그 루머. 아, 아니 아니에요. 사귀던 여자 친구가 이게 나중에 여배우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 그건 루머예요. 루머. 아니 솔직하게. 아 왜 너무 이렇게 여자 친구는 루머. 박하는 루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근데 아니,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할 수 없어. 왠지 더 멋있어 보이는 게 그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럼 아 김탄인데 김탄. 와 김탄. 김탄이야. 네 저도 여배우하고 사귄 적. 아 폭탄인데 폭탄. 아 폭탄인데 폭탄. 폭탄이야. 헌트니까 헌트.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헌주! 헌주까지 나오네. 지켜주고 싶어서 김범 어때? 김범 지켜주고 싶어서 얘기. 고소 들어올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송은혜 씨하고 사귄 적은 그치? 없습니다. 예? 송은혜 씨하고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 얘기 뭐야? 아 그게 왜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 요만큼도 안 해요. 심지어는 만났다고 해도 우린 요만큼 믿질 않을 거예요. 송은혜 씨하고 송윤희 씨랑 송윤화 씨하고 사귄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뭐 선물을 주고 이랬던 적은 있습니다만 좋은 친구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저 송윤아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전에 책을 읽고 싶다. 책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제가 너 살아가면 불편하지 않냐. 차라리 내가 줄게. 아, 그래서 책을 다 꺼내 가지고 소설, 추리 소설, 만화, 수필, 장르 시집, 그다음에 뭐 위인전. 폭탄이네. 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들고 가요 혼자? 폭탄이네. 어? 몇 권만 해주면 되지. 그, 방문 판매가. 아. 방파. 위인전. 정집. 정집. 아 너무 많네. 가자. 가자. 오늘 우리 이제 내가 너도 약간 고민한다. 나 부쉈어요. 그게 아무도 안 잡아. 심지어. 지도 안 갈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다시 없잖아요. 로봇 청소기예요. 다시 와요. 바로 오늘 바로. 이거 뭐. 아니 그래 그 싸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싸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데 막 이렇게 자다가 또 생각하면 막 이렇게 입을 막 이렇게 팍팍팍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그때는 가을이었어요. 딱 요맘때 얼마 전에 그래서 거기다가 낙엽을 제가 이렇게 아 낙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입세 아니야. 시집 아유, 앞에 적었던 구절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아유. 읽다가 툭 떨어지는 가을을 네가 느꼈을 적 제가 발로 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으나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를 정도로 좋아했어. 거기 이렇게 이렇게 침잠에 있었다. 야 낙엽 대신에 수표 한 장 딱 넣어줬어야지. 아 수표 한 장 뭐야? 수표 한 장은. 그러면 그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연결 고리야? 이게 뭐 하는 짓이래?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열 몇 권을 해서 사실 제가 그 책을 사러 가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건 이 책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 마음은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책 내가 다 골라놨다 했더니
아, 그러면 매니저를 보낼게. 아, 그러면 매니저를 보낼게. 그래서 매니저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매니저가 나를 보고, 아, 이 형 너무 멋있다. 그래서 책에서 나도 모르게 낙엽을 내 네. 주머니에. 네, 책에서 뚝 떨어지는 가을을 그 매니저가 본 거. 아니, 그거 대시 안 했어요? 한번 삼시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요? 아, 송현 씨하고 뭐 그런 관계. 아니, 그럼 좋아하면 나중에 남자로서 한번 그렇게 남자로. 박명수 씨는 이영애 씨. 나는 무조건 해. 한 잔 마시자고. 아, 이영애 씨, 차 한잔 합시다. 네. 어차피 네. 다시 볼 거 아닌데. 주변 사람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아, 이영애 씨. 제가 보기엔 형님도 한번 맞으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아니, 강한 대시야 당한 남자답게 베이스 이트시 찾아봅시다 한번 맞아봐야 I want you to drink coffee, okay? 맞아보세요 맞아보세요 정신을 차릴 거예요 I'm rich 경찰 인어프 인어프 맞아보세요 조만간 한 맞을 거야 정말 전형적인 돌비스타일 조만간 한 맞을 거야 아니 상진 씨는 여자친구 때문에 경영학과 입학했다는 건 이것도 뭐예요? 아이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러니까 어우, 너무 어린애도 너무 심하게 하셨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후배였어요. 1년 후배였는데 제가 수능을 한 해 먼저 봤잖아요. 근데요.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주변 선생님이나 이런 그 분들이 굉장히 재수를 권했어요.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게 되면 재수를 하면 나중에 여자친구인데 내가 오빠인데 내 오빠로서 못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입학을 하면 동기인 거잖아요. 좀 그게 싫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러면 뭐 갈 수 있는 데가 아 경영학과 되게 근데 가본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냥 일단 붙으면 네. 가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는 붙으면 맞아. 어디 뭐 말하는 것도 가야 되는데 붙진 않아. 인생 대학을 붙진 않아요. 어떻게. 아, 혹시 좀 시원 씨가 느끼시기에 네. 혼자 있어서 좋은 점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롭다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좋은 점이요? 네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둘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있긴 있어요? 아니 물론 뭐 둘이 있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혼자서는 저 혼자 여행을 갔거든요. 또 시간을 어디 갔었어요? 저 라스베가스랑 홍콩을 갔었어요. 혼자? 네. 혼자서 이제 그 여행 일정을 짜고. 가이드 없이 그런 거 해보고 하니까 오 경험이 되더라고. 이제 막 좀 헤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아 그럼 혹시 혼자 있어서 불편한 점 혹시 있을까요? 아유 마지못해 혼자서 사는 거죠 뭐 마지못해 혼자서 사는 거죠 뭐 결국은 앞에 좋은 점 얘기를 했지만 아니, 같이 갔었으면 같이 가는 게 좋지 뭐 그쵸, 예. 혼자 뭐 여행객 짜고 뭐 혼자서 피득 되고 막 어우 이거 너무 잘 짰어 이거 봐 그쵸 그쵸 나 혼자 막 물론 1순위는 이제 저기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게 1순위지만 2순위로 혼자 여행도 나쁘지 않다 안타라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둘이 가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얘기죠 시원 씨 그러면 혹시 좀 진영 씨도 좀 혼자서 좀 이렇게 불편한 점 혹시 좀 불편한 건 밥 먹을 때가 좀 약간 밥 먹을 때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는 밥 먹는 게 제일 그럴 것 같아요. 혼자만 먹어요? 어때요, 지금 진영 씨? 이렇게 사람이 이제 좀 약간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조금. 물건이랑 막 얘기하고. 네, 네. 무슨 물건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기타랑 막 얘기하고. 뭐 목도리를 제가 집에서 평상시에 차고 있거든요. 왜요? 목 관리? 아, 목 관리 때문에.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혼자 밥 먹으면 아휴. 내가 먹고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아니, 살기 위해서 먹는구나 뭐 이런 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럴 때 좀 그렇죠. 사실 김재동 씨가 좀 그런 경우 좀 제일 많지요. 사실 밥도 집에 잘 안 챙겨 먹잖아요. 밥 가끔씩 해 먹을 때도 있고. 혼자 먹는 밥 맛있어요? 김치국물에다 보통 비벼 먹잖아요, 그냥. 그냥 보통 아침 어떻게 드세요, 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 아침 어떻게 드세요? 아 그걸 얘기를 해. 니들은 날 다니? 당신들은 날 다. 날 다 알아? 그럼 불러놓을 필요가 없지. 여기 반 내려세워. 반 내려세워놓고 김민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 아침도 이렇게 드시죠? 아 그렇죠. 그래도, 연애 못 하시죠? 그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불쌍하네요. 그래도 60이 안 있어야. 그렇게 차라리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고 울어요 같이. 아 울어요. 녹화 끝나고 얼마씩 걷어줄게. 예. 그리고 이렇게 무이금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육신이 있어야. 육신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저 운동할 때 아침 일찍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늘장 이게 너무 처량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밥은 먹고 오늘 자느냐, 밥은 먹고 그냥 얼굴 이렇게 까치집해가지고 진짜 얼굴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물어보. 그 집에... 아침은 먹었냐고 물어보면은 예 먹었습니다. 뭐 먹었냐? 비빔면 먹고 왔습니다.
친구 연합. 이거 뭐 옛날 야인 사람. 정말 그러면 아니, 눈물이. 아니, 형 입장에서는. 형 입장에서는. 아니 김치국물에다가 기름 넣고 비벼 먹고 왔대요. 오해입니다. 예. 아침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스타나 이런 거 먹고 왔는데. 부자 파스타. 아침에 여러 가지 파스타 파스타를 먹고 왔어요. 무슨 정성이 없냐고. 무슨 말이라고. 아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김재동 씨는? 등산도 가고 그런데. 아니 하루 일과를 좀 얘기를 해봐요. 다 안 해. 그냥 자막을 넣어요. 자막을. 말을 얼굴 해놓고 등산을 가며 혼자 살며 김치국물에 밥을 먹는 거 자막을 넣어요. 질문을 왜 해? 하루 일과가 왜 합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하루 일과가 뭐요? 하루 일과. 진짜 솔직하게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요. 네. 아침에 이렇게 일정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죠. 예, 이렇게 한 이제 한 11시 반이나 늦게 일어나죠. 12시쯤이나 일어나면 그전 날 늦게 자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네, 이제 커튼을 이렇게 햇살이 쫙 지금 흐린 날 아니죠? 너무 흐린 기도원에 있는 이게 정말 리얼한 김기동 씨 일과예요. 정말 리얼한 일과예요. 살아야지. 호스피스.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가 늘 거기 살것으로 이렇게 재미지러 자고 실버 방송 거기 이제 거기 물을 갖다 놓습니다. 고양이 먹으라고. 먹으라고. 고양이를 넣어. 아, 예? 지금 세 개밖에 안 했는데요? 혼자 있어도 전혀 불쌍하지 않다니까요. 누가 뭐 하냐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숫가루가 있어. 여러 가지 영양이 많은 거. 그거 이렇게 두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빨리 좀 줘봐, 안 줘. 빨리만 줘서 먹어. 팀장 6시 내부야 가고 있죠. 그럼 이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와서 이제 또 까치집에 그렇게 해서 와서 여기 이제 김치 고춧가루 여기 이렇게 하나 묻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다들 운동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암시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종교 TV 돼서 릴리전 TV 이렇게 저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는 거친 바다도 타고 얕은 파도도 탑니다. 그렇습니다. 파도는 파도일 뿐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힐링캠프를 가요. 이제 목욕하고 힐링캠프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이게 행복입니다. 경경이 오늘은 말 안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파도입니다. 파도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섬에 다 있습니다. 섬이 왔구나. 이렇게 김재동 씨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불하십시오. 크리스마스에 성불. 아,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 재동 씨. 네. 화날 때도 이래요? 지도 막 네? 성격이 막 화나고 막 그럴 때. 불의를 봤을 때, 불의를 봤을 때 이럴 때는 그런 스타일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해탈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해탈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요즘 그런 걸 좀 연습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암시입니다. 화가 울쑥불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날 때는 내야 됩니다. 날 때는 내야 됩니다. 거의 없네. 말 이렇게 놓고 사우나에 그 물 나오는 거기에 사실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엉덩이를 대지 마시오. 꼭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엉덩이를 대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그런 걸 못 참아. 공공질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거를 얘기해요? 아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계속 아 싫어가지고 네, 싫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엉덩이 왜 대는 거야? 어디다 엉덩이 이렇게 그냥,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냥 그, 비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 오늘 하는 거지. 싹 나오니까 당구다. 그 물 대고 나오는데 거기 대고 계속 흥미가 안 나겠습니까? 지압하는 그 고개 고개 조금 엉덩이 왜 되실까?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좋아요. 아 이분이시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오상재 씨도 좀 어떻습니까? 혼자 저도 혼자 대학교 올라오면서 계속 혼자 살아가지고요. 예. 혼자 밥 먹는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요? 익숙해졌군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서 잘 먹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파스타도 해먹고 오 정말 뭐
생선찜이나 이런 것도 오, 생선찜 먹어요? 도미조림 이런 것도 해 도미조림? 근데 제가 혼자 살면서 싫은 게 뭐예요? 장을 보면 거의 한 60, 70 버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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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버릴 때 그러니까 냉장고가 아까워. 신선한 네. 식품을 보관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보관. 네. 영환 씨 같은 분이잖아요. 생명 유지 장치. 맨날 밥을 해먹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저 사실 허경환 씨도 좀 혼자 사시잖아요. 네, 저는 한 십몇 년 됐죠, 저도. 혼자 살면서 좀 제일 좋은 점 뭔가요? 좋은 좋지?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하나 구속하는 사람 없고 그렇죠. 또 그렇죠. 많은 여자분들이 또 오실 수 있고 여자분들 놀러 오는 거 좋다고 얘기해 왜 말 못해요? 예전에 박지선 씨가 한번 오빠 집에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지선아 오기 전에 오빠한테 꼭 얘기를 해라. 왜 왜? 내 딴 친구 집에 자야 되니까. 딴 데 자야 되니까. 살았다. 자 우리가 이제 저 야간 매점으로 넘어가서요. 예. 네, 여러분들의 한번 야식 한번 좀 지켜보자. 야 김제동 씨 야식이 또 뭘지 난 진짜 진짜 한번. 김치 국물 아니었습니다. 자 야간 매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예예. 아유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좋네. 아유. 오늘 저 오늘 혼자 사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요즘 요리가 또 굉장히 맞아요, 좀 기대가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 좀 오성진 씨는 여기 먹방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음식 프로그램을 오래 했고요. 네. 네. 저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너무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이 객지에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아니 근데 저 우리 시원 씨는 어때요? 좀 요리 좀 이렇게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저는 그 음식에 대해서 취미가 없었는데 근데요? 이 해피투게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네. 그것 때문에 음식 뭐 만드는 거에 좀 빠졌어요. 아,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예전에 레이먼 킴 맛있었지. 나초 오믈렛. 나초 오믈렛. 오, 그거 보니까 너무 막 신기하고 요리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이후로 그럼 요리를 좀 해보신 거예요? 나초 오믈렛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예, 멤버들한테 먹여주고 했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지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은 막 금방 만들어내시는데 저는 한 만드는 두세 시간 걸렸어요. 아이고. 저도 처음에 다시 했을 때 아침에 장을 봐서 오후 4시에 요리 왔었거든요. 점심에 먹으려고 시작했는데 4시간이 더 걸렸어요. 제동 씨는 오늘 혹시 건강식 가지고 나온 건 아니죠? 네? 건강식. 미숫가루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늘 건강식을 먹어요.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예, 그래. 고기를 저 안 먹어요. 굉장히 잘 챙겨 먹습니다. 오. 그래서 주로 많이 먹는 게 김치. 김치 제일 많이. 김장, 김장 했어요, 김장? 예. 김장 저 최유라 씨가 김장을 그 2,000포기씩 하거든요. 최유라 씨 장사예요? 아니요, 음식을 다 나눠주세요. 어머님 손이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뭐 수녀님들 그리고 최유라 씨 주변 식당 있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먹을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늘 세상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자, 잘 주세요. 뭐야, 18분? 아유, 와, 너무 오래 걸린다. 뭐야? 아, 네네네. 누굴 건지 알 것 같아요. 수철 비빔밥 제동 씨 아니에요. 아 이거 저 제가 먹는 것보다 조금 고급스럽게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요거는 이제 한 5시 정도 돼서 늦은 아침을 먹고 4시나 5시 첫 끼를 먹고 그냥 오늘 밤에는 그냥 자자. 배는 고픈데 그냥 자자. 아침에 또 뭐 괜히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10시쯤 버티다가 너무 배고프면 1시쯤 돼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딱 그때 정말 배고플 때 딱 그때 나가지고 그 있는 김치랑 참기름 넣고 저희도 고추도 고추장 넣고 예, 드르륵 해가지고 마지막에 국물 이렇게 쓰고 지금 국물이 없어요. 약간 뻑뻑해 보이네요. 비밥 누가 먹어봤어요? 노홍철 씨 먹어봤다면서요? 네, 그 개밥 같다고 그러는데 밥집 먹고 있는데 아이 먹고 있는데 어, 나 지금 뜨끔했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고구마가 찍히는 맛도 그렇고 뭐 맛은 맛있습니다. 예상이 좀 박명수 씨 맛은 예상이 되시죠? 네, 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죠. 좀 저거 숟갈 넣었으니까. 야 이거 먹으려면 근데 밥 먹지 이게. 그거 밥이잖아요. 아, 야식인데 그냥 밥 차려 먹는 건데. 에이, 근데 아니 명수 씨 왜 더 안 먹어요? 아, 전 다음 거 먹을래. 아, 맛은 없어요.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냥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비빔밥. 너무 맛있는데 익숙한 맛. 여기에 후라이 하나라도 엎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후라이 시간 없고. 후라이 시간 없대. 고구마가 들어서 조금 더 스위트한 느낌은 있는데 난 그 스위트한 느낌보다는 후랄... 후랄...
예? 아니 그냥 후라이를? 아니 좀 달걀 후라이를? 달걀 후라이를 합쳐서 후라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욕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요즘 익숙한 맛이라 우리가 이걸 사실 야식이 어떤 우리 좀 여러 가지 취지에 조금 좀 부합하기에는 조금 약간 모자란 부분 좀 밤에 배고플 때 온천 주로 만들어 본인이 그냥 먹는 거 그냥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김재동 씨 김치 국물에다 많이 비벼 먹기 때문에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죠 맛은 있어요 저는 다음 메뉴를 위해서 조금 자제해 좋습니다 다음 메뉴 다음 메뉴 요즘 좀 스타일이라 입이 되게 조금 저는 굉장히 조금 유니크합니다 이게 야식이야 이런 거 이거 뭡니까? 아~ 누구예요? 이거 저예요. 어, 어 이거 그냥 호떡인가? 호떡이요. 예, 안에 뭐야?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거 떡갈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떡갈비? 예. 호떡에? 예. 일단 잡숴볼게요. 예. 어 이거 아니, 떡갈비를 왜 호떡에 넣어요? 들어가 있네. 혁신적인데요? 아 그래요? 저 떡갈비는 그냥 저 냉동 그 떡갈비인가요? 네, 떡갈비는 일시중에 팔아. 네, 그래서 구하기 쉽고 조리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야, 이거 맛있는데? 이거 퓨전이다, 퓨전. 네. 이거 그러면 그 호떡 믹스 그거예요? 예, 호떡 믹스에다가 그 떡갈비도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쵸, 있어, 있어. 네. 구워서만 먹는 거. 네, 소스는 이제 데리야끼 소스를 그냥 살짝 위에 발랐어요. 맛있네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본인이 해먹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산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퓨전을 해서 팔더라고요. 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호떡 호떡 믹스 그리고 떡갈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후라이팬만 있으면 맛있어 보이죠. 할 수 있으니까 맛있어 보이죠. 먹고 싶지 않아요? 아~ 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 아 고기를 아니 고기 맛있네. 맛있게 보이긴 맛있어. 약간 호떡이 이게 저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좀 고소하면서 약간 좀 이 좀 그 고기가 잘 요거랑 믹스가 돼서 느끼하진 않고. 예, 괜찮아요. 느끼해. 안 느끼해. 그 쫄깃쫄깃한 그 떡감하고 갈비. 예. 네. 떡갈비 맛이 나니까 더 얼마나 맛있어 이게. 아, 저도 저 솔직히 좀 약간 나왔을 때 아 이게 좀 약간 느끼하고 아 이게 좀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쫀득한 식감하고 진짜 이 떡갈비하고 어울려가지고 이게 마트 가면 재료를 다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야. 네. 고기 전 느낌이에요? 고기 전? 아니 그거 달라. 고기랑 좀 다. 떡이야 떡. 떡 느낌이지.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 이거 제목은 뭘로 하실 거예요? 시완떡? 딱히 예 딱히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와니떡? 와니떡? 와니를 먹고 싶어 시갈떡 어때요? 시갈떡 예? 어? 시오니의 갈비 시갈떡 시갈떡 얘 너 괜찮겠어? 저 집에 가서 후라리나 해드세요 후라리 참 저런 말이 우리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네, 어울리죠, 근데. 이렇게 놀리죠. 네. 자, 다음 분 나왔는데요. 원가 약 1,000원이고 12분 걸립니다. 아, 볼게요. 네. 어, 이거 그냥 이거 이건 뭐야? 아니 이건 식사인데요, 그냥. 콩나물국이잖아. 이게 북어국이네 또. 아니 이거 콩나물국인데? 냄새가 북어 냄새 나잖아. 어, 이 뭐예요? 시원할 것 같아요. 오징어 콩나물국이고요. 네. 가장 아, 예. 밤늦게 뭐 혼자 사는 분이 가끔 맥주를 먹거나 소주를 먹을 때 예. 예. 속에도 좋고 맞아, 맞아. 속도 풀리고. 아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식사. 아 진짜 이거 거기 지금. 아 지금 밤만. 며느리 갑자기 며느리 아니 나 진짜 너무 황당하네 오랜만에. 저기 저 예? 저 박주민 씨 보이죠? 아니 지금 식사, 아니 이거는 그냥 식사, 아까 식사 이거 그러니까. 이건 아침상이에요. 아, 야식의 개념을 모르네 이 양반들이. 근데 맛이 있어요. 이거 되게 아니 맛은 당연히 있겠죠. 간단해서 아니 저기 잡채도 맛있어요. 저 잡탕 전골 얼마나 맛있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간단하면 또 정수가. 일단은 아 이거 참 정말. 일단은 이제 콩나물 그러니까 국물을 일단 뽑죠. 멸치랑 다시마 연세 국물을 뽑고 당연히 맛있겠죠.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콩나물을 좀 한
조금 끓이다가 잘 끓여서 밥 말아 드시면 돼요. 오징어도 따로 넣고. 아니 이게 맛이야 있겠지만 이건 좀 아침 식사지 이게. 제작진 네. 상지 씨가 이걸 갖고 온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만류했대요. 어 근데요. 근데 본인이 긋고 아 이거를. 네, 아니 이게 야식으로는 좀 건강하게. 이거는 근데 밤에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장 그러니까. 아니죠? 맛은 기가 막혀다. 아스파라긴산이랑 타우린이랑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 아까 그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타우린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좀 야식으로는 아스파라긴산하고 타우린 먹으려고 약 먹는 게 낫지. 새로운 것도 있어. 키토산도 있고요. 키토산도 약으로 하면 얼마나 잘 나왔는데 약 구할 약 조금만 드시면 되잖아. 아유, 양가 그 말 좀 더 그렇게 하세요. 아스파라긴산하고 타우린 건강 생각하고 건강 경기를 하는 거 키토산 캡슐하고. 아니 이게 제목이 뭐예요? 이건 그냥 콩나물국이에요. 오징어 콩나물국. 오상진 콩나물국. 오, 너무 정직하다. 뭐 이 제목이 아직 안 나오는데. 아니 못 버렸어. 안 나와요. 야 오상진 콩나물국. 오랜만에 불명예 정당으로 야 여기 진짜 안 올라가고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호감이시네. 오상진이지. 아 웃기다. 아나운서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갈게요. 아, 저는 지금 약간 긴장하는 게 뭔가 좀 이 메뉴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요. 엄마 집에 가면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사기 그릇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되게 무거워.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14분. 이거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봐봐. 아, 이거 봐. 아니에요? 지금 이거 떡볶이 아닙니까? 떡볶이 김말이를? 맛이 다릅니다. 전진영이 맛이 달라요 이건 또. 근데 이게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하고 좀 다른가요? 맛이 다릅니다. 우동, 맛이. 우동, 맛이. 우동면인데 사리도 우동사리입니다. 아, 좀, 아 맛이 분명히 좀 달라요? 아 그냥 네, 라면이 아니고 먹어볼게요. 우동면인가 봐. 예전에 천명호 씨가 그냥 떡볶이를 갖고 왔어. 레시피 갖고 왔는데 물엿 넣는다고. 케첩 맛이 많이 나는데? 케첩 넣은 거 아니에요? 케첩하고 설탕. 그 원래 넣는 건데? 원래 넣어요. 그래, 원래 애기들 넣어요? 있는 고추장. 집에서. 그냥 고추장, 고추장 원래 넣어야지. 그러니까 애들도 먹을 수 있어. 떡볶이 3cm 들고 온 거죠? 아니, 맛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들려요. 아니, 케첩 맛이 좀 많이 아니, 나는데. 아니, 그럼 이 김말이는 어떻게 튀겼어? 이쪽인 것 같아. 아니, 먹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따봐. 근데 나 진짜 맛있잖아. 김말이는 맛이 맛있잖아. 김말이 진짜 맛있겠어. 왕김말이. 약간 좀 그... 김말이도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제가 만들어 먹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쉽습니다. 아, 어떻게? 그냥 김을 깔고 네. 당면 올려놓고 삶았어요. 난 다음에 튀기면서도 어차피 그게 당면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징그러워 좀. 아니 징그러워 이거 봐 너무 많이 들어있어. 아시잖아요. 아니 음식을 징그럽다는 거지. 너 징그럽다는 거지.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박민선 씨가 네 얼굴. 머리 위에 당면 되게 많이 올라가. 네 머리가 머리. 검은 당면 잔뜩 있는데. 아 그거구나. 얼굴이 김말이 같네. 김말이구나. 김말이였네 얼굴이. 저는 누구 닮았다 닮았다 생각했는데. 김말이야. 네 얼굴을 생각해. 박말이를 박말이. 김말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말이.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김말이를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집에서 당면하고 김하고 다 사다가. 예. 아 이거 김제동 씨 참 좋아하는 건데. 김말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재가 많았어요. 아니 같이 안 먹으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몰라 법적인 제재가 있나 봐요. 이런 악법에는 다 같이 대항해야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왜 또 화를 내세요? 화 안 내신다면서요? 행복은 우리가 가져. 야식이랑 제대로 어울리는 아, 거 아닙니까? 이거 떡볶이의 맛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찹 프랜차이즈 떡볶이 맛은 아니에요. 네. 아, 네. 정형화되어 있는 맛은 아니고 그냥 집에서 바로 내가 했던 혹은 우리 이모가 해줘도 우리 뭐 엄마가 해줘도 그 맛이야 그냥. 아, 케찹하고 떡볶이. 고추장하고 들어가. 하여튼 그 맛에 이게 예. 좀 뭔가 식감이 라면 면발보다 맞아요, 맞아요. 좀 우동 면발이 좀 더 굵고 약간 좀 이게 좀 선이 굵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끝으로 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처럼 이렇게 네, 일찍 정 저희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고민이 안 돼가지고. 예. 자 먼저 이쪽에 계신 네 분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상진, 손진영, 손진영, 김제동. 오, 제가 나왔어요. 자 먼저 우리 앞에 이게 저희 같아요. 자 지금 임시완 씨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자 손진영 씨 투표입니다. 하나, 둘, 셋. 임시완. 축하합니다, 임시완 씨. 자 임시완 씨 한번 모셔볼게요. 자 우리 시원 씨가 지금부터 한번 와니떡 와니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그 약한 불에다가 아~ 해야 돼요. 약불이요? 예. 네. 오, 좀 달구는 동안에
동그랗게 말아요. 이게 저 요리할 때 기름을 아 기름을 넣고 아, 만드니까 그래서 생겨가지고. 이걸 감싸요. 오늘 만두 빗듯이 그냥 아 진짜 그러네요. 이게 이제 호떡 이걸 누르는 건데 아 이것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나네. 요즘 저 이렇게 시내에 가면 이런 청년들이 이런 장사를 많이 해요. 여고 앞에서 이런 오빠가 호떡 만들어주면 불티 나죠, 정말. 그럼 우리 저 이런 오빠가 만들어주면 어떡해. 아, 정말 맛있어야 돼요. 팔이 날리는 정말 미친 듯이 맛있어요. 아니 그죠. 여기 죄송한데요. 저도 알바 해봤지만 저는 항상 화단 옆에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얼굴 내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내민다는 이런 오빠들. 아예. 자 드디어 시완 씨. 와. 자 드디어 우리 시완 씨와. 예. 아우 냄새가. 이거 드셔보세요. 냄새. 재동 씨는 좀 고기를 못 드시니까 그냥 예. 네네 반죽만 밀가루만. 궁합이 맞네요. 반죽하고. 괜찮아. 예. 호떡하고 좀 뭐가 다른가요? 호떡은 단데 이거는 고소합니다. 오. 약간 고소한 맛이 많이 나죠. 오상진 씨는 어떠세요? 이 짭짤한 맛이 반죽이랑 어울리죠? 네. 의외로 어울려요 이게. 네. 밀전병 같은데 막 고기 떡갈비 싸서 먹는 느낌. 약간 그런 근데 단 거보다 짭짤하니까 맛있네요. 반죽 어때요 제동 씨? 고기는 뭐 드셨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네요. 네 쫀득쫀득하니 반죽으로만 먹으니까. 근데 떡갈비를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아 근데 정말. 반죽으로도 충분히 맛있네요. 자. 레디 하나 둘 셋 저는 자 다섯 표 예 지금 완이터 이렇게 해서 메뉴로 들고 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은 광희 이후로 광토스 이후로 또 등극할 수도 있겠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살짝 긴장을 했는데 후하게 점수를 주셔가지고 아 이거 괜찮았어요. 뭘 그런 걱정했어. 아 굉장히 좋아하네요.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우리 저 시원 씨는 이번 크리스마스 뭐 하고 보낼 생각이세요? 와니떡 만들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영 씨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해? 저는 김말이를 만들어 먹고 큰 거 오상진 씨는 네. 오징어 준비 촬영 장이 있을 거 같아요. 김정 씨는 뭐? 아 공연하고 관객들이 환호를 쫙 받고 집에 가서 이런 먹고 옵니다.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입니다. 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해피 투게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